왜 돌았나? 왜 이 말이 나오지? 돌았나? 누가 이 말을 해요? 왜 그러지? 돌았나? 이 말을 누가 하지? 뭐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뭐 좀 그런 이렇게 그런 말들을 하나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안 하는데 아니 두 분에서 말고 본인이 다른 친구라든지 누군가 얘기할 때 뭔데 그 사람 뭐 뭔데 왜 그래? 그러면서 그냥 좀 전에 차에서 꼬마 얘기하다가 그래 그런 말이 들린다고 그러니까 아직 났는데 이제 뭐 너무 봐봐 네. 같이 오신 분이 네. 원래 친구 사이였고 친구가 네. 자기 오빠를 본인하고 결혼을 연결시켜 준 거잖아 네. 그러니까 친구 그러니까 아까 그분이 본인을 너무 또 아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오빠라도 연결시켜 줬겠죠 근데 내 오빠가 부끄러움이 연결시켜 줬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끼리 또 올케지만은 또 서로 대화가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러면서 주기척척 맞다 저 두 분에서 아 네 저기 주기척척 맞다고 네 그렇다 보니까 가정에는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없어요 아 저희 집에요? 네 가정에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본인 집 본인이 형준성 씨죠 본인 집안에서 오시는 이 큰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이 할머니가 본인 아버지 자에서 오시는 이 할머니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쪽에서 오시는 이 어머니 쪽에 줄인 거지 거기서 오시는 이 3대 할머니라고 그러시는데 이 할머니가 본인을 되게 예뻐해요 되게 예뻐한다고요 이 할머니가 본인이 너무 예뻐 죽겠대 본인이 그래도 남편 기 살리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하시는가 보다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네, 본인이 마음 쪽으로나 행동 쪽으로나 네. 이렇게 왔다 갔다 노력하시는 게 되게 예쁘대요 근데 남편 뭐 최대한 좀 잔소리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이 되게 예뻐서 내 남편이 어디 가서 기죽지 않도록 그러니까 내 남편이 대우받도록 본인이 내조를 되게 잘 하신다 아 진짜요? 근데 이런 칭찬 좀 부끄럽죠? 아 그냥 막상 대놓고 들으니까 부끄럽죠? 신기하네요 그런 게 아니 노력은 해요 좀 속으로 삭혀도 좀 막 그래도 몇 번 생각하고 근데 중요한 건 본인 남편이 본인한테 이렇게 몰라 내가 봤을 때는 좀 나는 내가 봤을 때 남편은 네. 조금 본인한테 좀 부족함이 느껴진다 아 남편이 저를 부족하다고 아니 남편이 네. 사랑하는 마음은 큰데 네. 사랑하는 마음은 큰데 네. 이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방법이 조금 잘못됐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이라든지 위해주는 방법이라든지 근데 물론 난 이 가정에 난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데 아 그냥 뭐 저기 남편이 술을 조금 많이 한 번씩 마셔서 막 뭐 저번에는 이제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피가 막 나고 해가지고 새벽에 애기랑 자고 있는데 막 소방서 사람들 막 와가지고 뭐 응급실 가고 이런 적도 있고 하는데 요즘에는 또 좀 괜찮더라고요 그런 술 좀 한 번씩 마요 아마 그거는 네. 대주님이 작년 수정까지는 좀 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네. 올해 내년 몰라 나는 올해 음력으로 6월달부터 그게 사라진 걸로 조금 말 덜해졌어요 네 6월부터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뭐가 있었어요? 아예 없어 또 조상님이 계시니까 근데 이 그 사고로 돌아가신 조상님은 본인의 이 아버지자에서 오시는 이 할머니 네. 이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 할머니가 몰라 이 할머니의 자손인 것 같아요 아버지자에서 오시는 이 할머니 이 할머니의 자손으로 보이는데 네. 이 자손이 조금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되게 성실히 임하다가 어찌 보면 내가 사고로 갑자기 급사하셨기 때문에 그냥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끊은 듯한 그런 이제 자살 같은 그런 기운들이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자에서 오신 이 할머니 쪽에 오시는 그 집안에 문제가 조금 많다. 본인 집안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 할머니도 고생을 많이 하셨어야 되는 분이고. 그래서 몰라 본인은 내가 봤을 땐 결혼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결혼을 안 했으면 본인 혼자만 봤을 때는 되게 괜찮아요 사람이 되게 뭐라고 하지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고 열심히 살고 근데 본인도 귀차니즘이 너무 심하거든요 맞죠? 맞아요 본인이 귀차니즘이 심해서 야 그런 거 있나? 아니 다 보이죠 그래서 본인 집에 조상이 이렇게 조금 험한데 불구하고 본인의 이 어머니 자리에서 오시는 이 조상님들이 되게 이 가정을 지키려는 게 크다. 그래서 본인도 어머니에 대한 이렇게
욕심. 그러니까 내가 엄마에 대한 욕심. 내가 가정을 잘 이루고 싶은 욕심. 내 가정을 지키고 싶은 욕심. 이게 본인이 크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본인이 손해도 다 참고 귀찮아 좀 하고. 그렇지만은 또 내 남편한테 또 얘기하잖아. 또. 네. 근데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좀 근데 이제 뭐 요즘에 확실히 술도 조금 좀 조절하고 근데 이제 둘째가 한번 유산되고는 지금 첫째 6살인데 둘째가 조금 생겼으면 남편이 좀 많이 바라는데 19년에 임신해서 20년 초에 유산하고 이번에는 그냥 인공수정 한번 해봤는데 그냥 두 줄 나오다가 다시 연해지더라고요. 둘째는 아직 안 보여. 둘째는 아마 2년 뒤에 올 것 같은데 이거 시험관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인공수정 안 해도 되고 2년 뒤에 자연 임신 될 거예요. 좀 많이 남았네요. 그럼 2년 뒤에 맞나 안 맞나 확인하러 다시 촬영 신청하시는지. 2년 남았어요. 제가 근데 나이가 너무 많이 뭐 2년 남았는데 아마 본인 집안에 이 오시는 이 할머니 혹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저 외할머니 친할머니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본인 집에서 오신 이 할머니자 여기만 본인 아버지 쪽만 좀 잘 풀면은 이 집에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 삼신이 이 할머니한테 있어요. 이 할머니한테 삼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아버지 쪽 목지로다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정성을 들여놔도 괜찮다. 아버지가 좀 구술하시게 되면 아마 자손이 조금 올해 내년 21년도 아버지 쪽 아버지 쪽 상문이 하나 들어있던데 혹시 나이 많으신 어르신 계세요? 근데 이제 원래 아빠는 제가 5학년 때 위암 돌아가시고 지금 엄마 새아빠랑 결혼하셔가지고 살고 그런 상태긴 한데 몰라 이 지금 본인 경주 정씨로 봤을 때 이 경주가 누구 성이에요? 본 아버지 성 원래 돌아가신 아버지 원래 아버지 맞죠? 네. 본 아버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본인 아버지 천도제를 좀 해주게 되면 이 아버지가 아마 본인한테 자손 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아버지가 좀 한이 많다 본인 아버지가 근데 이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셨다고 인지를 못 하시다 보니까 내가 할머니로 이렇게 인지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직 천도가 되지 못하셨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땐 아버지가 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오거든요. 약간 죽은 사람이지만 살아있는 기운이 나 많이 돌아요. 그러니까 천도가 안 된 조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무당들이 말하는 조상바람 그러니까 죽은 자이지만 살아있는 기운이 많은 영가이다 보니까 혼이다 보니까 이분의 목지로다가 천도를 해주시게 되면 아마도 임신 올해도 가능해요. 근데 몰라 이게 안 하더라도 이렇게 안 하더라도 2년이면 임신 가능하거든요. 근데 나이는 굳이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본인은 건강해요. 생각보다 건강하고 태아령 본인한테는 몰라 지금 비치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한계로 보이는데 이 한계도 아마 아버지가 다 걷어 가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제 유산된 아기 근데 이 태아령이 본인한테 아직 조금 더 있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 그러니까 솔직히 나는 다른 거는 뭐 굿하란 말 안 하는데 내 부모자의 이제 뭐 그런 천도제는 나는 꼭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결혼했으면 내 친정 부모님과 시댁 부모님이 딱 네 분이에요. 그럼 이 아버지가 아마 본인 행복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도 좋고 남편도 좋고 본인도 좋고 그래서 남편은 인간으로서는 사실 이런 우리 같은 이렇게 모르잖아요. 이런 기운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본인을 걱정하고 생각해가지고 가질 생각이 없다고 그렇게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봐서는 조금 이렇게 큰 기운을 못 느끼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두 분에서 이렇게 오해를 해서 생긴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깊은 뜻을 보게 되면 본인의 몸을 이렇게 태아령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이게 있으면 또 다른 자식이 가져지더라도 또 힘든 걸 또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남편 입으로 뱉는 건데 남편이 그니까 가지고 싶다 남편이 가지고 싶다고? 근데 본인이 가지기 싫어요? 저요? 그냥 뭐 저는 뭐 막 모르겠어요 생기면 좋은데 그냥 한번 유산돼 보니까 조금 미련은 있는데 그러니까 막 남편만큼은 있는데
물론 애기 문제는 뭐 두 분에서 상의를 하셔야겠지만 내가 이 아버지자의 목지로다 천도를 해주시게 되면 아마 자손이 있습니다. 한 명 더 있어요. 본인은 하나 가지고는 이렇게 자손 한 명 가지고는 이렇게 좀 외로울 텐데 본인이 외로움을 많이 타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사실 내 부모자의 천도제는 자식된 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본인한테 이렇게 안 좋은 기운들은 아마 다 걷어갔을 거예요. 그냥 그래도 이제 삼재가 내년부터인가 그렇던데. 아 삼재 좀 따지지 마세요. 무슨 삼재를 그렇게 다 따지냐. 어? 삼재라고 다 안 좋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 며칠 전에 자전거 어떤 애가 나는 여태껏 살면서 삼재를 겪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이렇게 삼재를 따지냐. 응? 그러니까 잘못 알고 삼재 때는 뭐 다 죽어야 되냐 그러면? 삼재 때는 안 좋은 기운이 도는 해는 맞아요. 하지만 이 삼재도 내가 이겨내면 되잖아. 응? 본인이 삼재면 남편 예를 들면 본인이 삼재예요. 그럼 남편이 삼재 아니면은 섞인다고요 기운이. 그러니까 두 분에서 서로 많이 대화를 하고 의지를 하고 그리고 내 아버지 천도제는 본인이 꼭 지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태아령이 있으면 본인이 자궁이 자꾸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오래 머물렀을지 본인이 자꾸 자궁이 무르기라든지 그러면 더 지나가게 되면 암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시기가 아마 몰라 나는 그 기운적으로 봐서는 올해는 없고 본인이 지금 38이잖아요 그런 건강상태 자궁에 조금 이상이 올 시기는 42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태아령을 조금 천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 아버지 천도제를 하면 아마도 그 태아령도 같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본인이 몸 다치기 전에 몸을 다친다는 말에 금방 뭐 이게 안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꾸 이렇게 자그마한 이렇게 혹 같은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게 아마 본인이 마흔 초반 되면 좀 보일 거예요. 지금 안 보이지만 그래서 2년. 2년. 근데 만약에 그 상태로 임신이 됐었을 시에 두 번째 아기도 좀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태아령은 사실 위험해요. 제일 위험하고 제일 어려운 존재이기도 하고 태아령이 본인한테 있으면 이제 요 큰 자손도 조금 질투를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 그리고 남편이 23년도에 저기 승진 진급에 그런 게 들어오는데 혹시 그거 좀 알 수 있어요? 남편은 무슨 일이에요? 군인이요. 아 군인? 네. 아 직업 잘 갔네. 승진할 수 있는지? 네, 진급이 좀 할 수 있는지 나머. 상태로는 진급할 수 있어요. 지금 상태로는 근데 남편은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운으로 봐서는 근데 내후년 되면 다시 좋아지거든요. 지금 상태로는 나는 가능하다 보여요. 아, 22년도 조금 안 좋다. 3년도 지금보다는 조금 떨어질 거예요. 지금보다는 근데 지금이 남편이 더 낫고 본인이 지금보다 내년이 낫고 그래서 똑같아요. 왜 보면은 똑같다고요. 서로 이렇게 있잖아요. 네, 주고받으니까 두 분에서 많이 사랑 주고 서로 이렇게 예쁘게만 산다면은 아마도 내년 내후년까지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은 이제 몸이 좀 걱정이다 몸이 태아령은 조금 일찍 빨리 보내주시는 게 맞고 오래 두면 둘수록 본인이 안 좋아요.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자손한테도 혹시라도 이 태아령이 조금 태어나지 못해서 조금 질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랑받고 싶어하고 이렇게 애기들은 누구나 다 그렇듯이. 그러면 이제 요 큰 애가 조금 짜증을 부린다든지 조금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는다 특히나 엄마 말 안 듣는다든지 좀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렇구나. 좀 그래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요런 부분들을 조금 구슬 권하는 편이에요. 저는 본인 두 분에서 그것도 본인 혼자만 결정할 게 아니라 두 분 상의를 하셔가지고 결정하셔야 될 문제고 알겠죠? 혹시나 남편이 그러면 23년도 그때 그래 뭐 진급이 오면 이동하는 게 나은지 지금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나은지 이동은 남편이 아마 할라 하실 건데 아마 나쁜 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괜찮은 쪽이 보여요.
지금보다는 그래도 괜찮죠. 근데 아마 본인 몸을 생각해서 남편이 조금 이동을 고민할 수도 있겠다. 저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간호사 했었는데 일을 뭐 하는 게 좋은지 그냥 계속 이렇게 놀면 되는지 집에 놀고 있으니까 조금 그렇기도 하고 그거는 본인이 결정해야지 어떻게 그냥 뭐 아니 일할지 말지는 본인 남편하고 결정해야지 내가 뭐 본인 남편이에요? 맞네요 항상 남편하고 상의해야지 남편하고 내가 본인 남편도 아닌데 내가 뭐 일하라고 그럼 남편도 혼날라고 해 안 돼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일할지 말지 또 남편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결정되면 나한테 물어보는 게 맞고 항상 내 우선이 첫 번째가 남편이에요 남편 항상 상의를 하고 물어보시라고 먼저 이게 확신되면 뭐 어디 갔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그러니까 만약에 일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남편하고 일하기로 결정이 된 상태에서 물어봐야 되는 거지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요 끝 한 거는 뭐 크게 맞죠. 지금 궁금한 게 일단은 몸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자궁하고 이 하반신 이게 마비 이런 것들도 조금 이 조상에서 보이거든요. 본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다리 쪽을 좀 저린다든지 이런 관절의 문제 이런 것도 약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운동하시고 본인이 이렇게 좀 요가라든지 뭐 이런 필라테스라든지 이런 스트레칭 위주 그런 운동도 괜찮고 본인 또 헬스같이 좀 그래 지루한 건 못하거든요 하고 본인 혼자 운동 잘 못해요 누가 같이 있어야 하고 본인 외로움 많이 산다고 맞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또 여자들끼리 이렇게 또 남자하고 얘기하고 이런 거는 본인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약간 거리 두고 이래요 본인 조상님들이 이렇게 바람 피우는 거 싫어요 바람 피우고 이렇게 폭력 소리 이거 되게 싫어한다고 본인 조상님이 그래서 본인이 이제 여자 많은 곳 여자들끼리 대화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거기서 또 본인이 또 주인공이 되고 싶은 이런 좀 화려한 자주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그냥 일살 있게 하는데 남들이 봤을 때 이게 질투심 이렇게 자는 이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본인이 나쁜 마음이 아닌데.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 또한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본인 잘못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 몸을 조금 챙겼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아버지 아까 그거 말씀하신 네, 이거는 남편하고 상의를 해봐요 이건 아직 뭐 몰라 내가 봤을 때 급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2년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몰라 본인 몸을 생각해서는 내가 빨리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게 뭐 금전적인 문제가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본인 뭐 다치고 이런 건 안 보이거든요 근데 2년 정도 지나면 조금 이렇게 몸 상태가 조금 기운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만 조금 상의하셔가지고 잘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약간 있으니까 네 아직 뭐 급한 건 아니에요 근데 몰라 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뭐 급하다 안 급하다 말을 하기가 좀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도 본인 가정에서 대화가 우선 중요하니까 부부 간의 상의가 중요하니까 이런 문제 좀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끝? 네 쓰셨어요. 감사합니다. 네.